식감도 좋아지고 당도도 5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아, 한 열흘은 놔둬야 되는데. 윤기가 잘 흘러요. 오, 이거 보이세요, 이거? 닦으니까 더 예뻐졌어요. 아, 이것이 단호박입니다. 양증 맞은 단호박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작업관들이 선별과 작업을 해서 모든 박스 준비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로 가서 이걸 팔러 갑니다. 오, 이렇게 양증 맞은 걸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꼼꼼한 선별과 품질 관리를 마친 한평 미니 단호박은 농협을 통해 전국으로 출하되는데요.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나 찾는 곳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앙증맞은 단호박으로 맛있는 요리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네요. 안녕하세요. 예. 단호박 요리의 달인 맞나요? 예. 이분 단호박 요리 잘하시는 거 맞아요? 네. 단호박 요리 달인 어머니 모시고 단호박 요리 배워볼 건데요. 어머니 요리가 어떤 게 있어요? 단호박은 네. 약밥이 제일이에요. 약밥이 제일이에요? 네. 이 뚜껑부터요. 네. 땡, 이렇게 땡 돌려서 팬을 이렇게 칼집 올려서 따야 돼요. 오, 이렇게 뚜껑이 그러면 딱 땄으니까 네. 이 뚜껑을 딱 열고 이렇게. 아, 진짜 여기 뚜껑이 딱 열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또 실을 파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요. 아, 실을 빼내요? 네, 실을 이렇게 딱 해서 빼내면은. 네. 오. 벌써부터 이 단호박 안에 달큰한 향이 예, 나는 것 같아요. 좋죠. 네. 얘는 이렇게 이제 속을 파낸 단호박 안에 미리 해둔 영양 약밥을 채우면 되는데요. 이 단호박을 밥그릇 삼아서 하는 거네요. 네, 그럼요. 이대로 찜솥에 넣고 30분에서 40분 동안 푹 찌면 미니 단호박 약밥이 완성됩니다. 쪄진 거죠? 쪄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어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제가 아까 연 뚜껑을 한번 드셔보세요. 김나는 거봐. 아유, 야, 그럼 이거 호박을 통째로 먹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맛있겠네요. 호박을 통째로? 호박 한 통. 이야, 이 노란 호박이랑 윤기 잘 흐르는 찰밥이랑 너무 맛있죠? 먹어보세요. 너무 이거 맛있죠?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릇째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 먹으면 다 찔 것 같아요. 안 쪄, 안 쪄. 안 쪄요? 다이어트 식품이야. 이거 통째로 먹어도 안 쪄요? 안 쪄, 안 쪄. 야, 이거 좋은데요, 저? 보기 좋고 맛도 좋은 미니 단호박은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 바삭하게 튀겨낸 단호박 튀김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영양 간식입니다. 단호박의 고소하면서 달콤한 맛이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특히 항암 효과가 높은 베타카로틴을 포함해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여름철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습니다. 단호박 잔치상이 한성 가득 차려졌는데요. 넉넉하고 건강한 자연의 맛. 지금 전남 한평에서는 미니 단호박이 풍년입니다. 남평 단호박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저는 단호박 쪄서 그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크기가 작으니까 한 명 먹기에 딱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튀김이 당기죠. 아까 새우도 그러더니. 야. 1인 1 단호박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신토부리 특산물을 만나볼 텐데요. 제가 다 걱정이네요. 앞에 예쁜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그러게요. 웬만큼 유명한 거 나와서는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걱정이세요? 네. 일단 제 미모로 일단 인사를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전영미입니다. 오늘 신토부리 주인공은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보랏빛 열매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세요. 경상북도 상주에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 오, 키도 궁금해요.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블루베리. 탱글탱글하죠? 이 평소에는 냉동 보관을 통해 드실 수 있지만 노지 블루베리는요, 지금이 제철입니다. 아이고, 고마마. 지금 이제 한참 수확해야 되는 때인데 다 딱 그렇게 드시면 의합니까, 예? 먹고 먹고 먹어도 그래 맛있습니까? 블루베리 먹어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좋아. 나는 변비가 없어졌어. 너무 좋아, 블루베리가. 좋습니다.